이명희가 떠난 자리엔 책 한 권이 남아있었다. 언제 가져갔는지도 몰랐던 나의 성경책.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곳에서 유일하게 이 책만 멀쩡하게 남아있었던 건 어쩌면 나에게 간절하게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을까? 형의 성경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수백 번 나오네. 내 인생의 아버지는 세 명이었어. 결국 모두 다 나를 버렸지만. 그래도 두 번째 아버지는 좀 달랐지. 나에게 소원을 주고 내 소원을 응원해준 그 사람.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행복하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단 한 사람.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고 싶었어. 정말로 나를 기억 못하는지. 그 사람에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지. 누구? 네가 여길 어떻게 해?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. 왜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? 피도 안 섞였는데 아버지는 무슨... 20년 전 일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 거지?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알고 있어요? 알지. 그래서 너희 형제 보육원에서 잘 먹고 잘 클 수 있게 후원했잖아. 그걸로 마음의 빚은 다 갚은 걸로 아는데 뭘 어떻게 더 해? 아, 너 돈 필요하니? 그렇게 쉽게 잊을 거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시작했어요?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고한다.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.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알겠어? 나가! 두 번 다시 찾아올 일 없을 겁니다. 즐거운 생각 없이.